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고요. 오늘은 린님이나 린님 친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린님의 어머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린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어머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네. 좀 무거운 얘기가 될까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린님은 또 귀신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머님께서도 혹시 좀 그런 게좀 있으실까요? 그렇죠. 제가 어머니한테서 나온 만큼 저도 이제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최숭신 모시던 집안도 전부 다 외가 쪽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어머니도 좀 영향이 있으신 편인데, 저보다는 사실 둔하세요. 그러니까 둔한 편이시긴 한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예민하다. 네, 예리하시긴 해요.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겪어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길이십니다. 린이에요. 이거는 할까 말까 많이 생각하다가 재미없으려나 하다가 풀어보는 저희 어머니 얘기고요. 아이고, 괜찮아요. 가족들이 등장을 하면 또 댓글도 신경 쓰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매너 채팅, 매너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한테서 나온 만큼 제가 영향도 많이 받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버지 영향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시면서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좀 모계 쪽 영향을 받은 게좀 많기는 해야, 어머니가 이제 저를 홀로 키워야 됐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보험 영업에 뛰어드셨고, 아이고, 예. 초반에는 너무 가난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강하다고 금방 일어서셔가지고 벌써 올해로 20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베테랑이세요. 때가 제가 고3 때인가 그랬고, 그때 어머니 영업 실적이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로 상승을 해서 모 화재사였거든요. 네. 거기 지점장님이 진짜 업고 다녔어요. 어머니 친구들 말씀 좀 빌려가지고 아마 태우고 다녔을 정도로 그때가 진짜 실적의 초절정기였는데, 한 번은 당시에 어머니의 팀장이셨던 이모가 사고가 좀 심하게 난 거예요. 전복사고였고 거의 뭐 죽다 살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어머니 근무하는 지점 자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었어요. 너무 많이 다치셔가지고. 근데 그 팀장님이 몸을 좀 가두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 때쯤에 저희 어머니 상황이 좀안 좋았던 게, 이 보험 설계사 분들은요, 월초에 계약을 넣고 시작하는 거를 가동한다라고 하거든요. 월초에 가동한다, 시작한다는 스타트 의미로 이렇게 쓰시는데, 반대로 저희 어머니가 그달에 가동도 못하고 계약이 너무 없으면 공쳤다, 공친다 이런 말도 하세요. 네. 예. 어머니가 그달은 이상하게 가동도 못하고 중순 넘게까지 공시고 계셨어요. 이걸 어쩌나 하면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때 사고 난 팀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야, 괜찮나? 쉬지 만다고 전화했노? 이러면서 막 받았는데, 린마마, 나는 괜찮다. 우리 팀 어떤데? 팀은 잘 돌아가고 나는 잘 말아먹고 있지. 와, 궁금하면 빨리 뼈 붙어가지고 와야 될까? 애가 그 나이에 뼈 빠지면 붙지도 않는구만, 다쳐가지고 고생이구만. 다른 게 아니라, 린마마, 내가 부탁 하나만 좀 하자. 화재보험 큰거 하나 좀 예약해둔 게 있는데, 내가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무슨 계약을 하겠노? 거기 사모님이 니처럼 깔끔한 스타일도 좋다고 하고, 거기 평수가 없어 넓거든. 공장 부지가 그냥 몇 평인지 모른다, 야. 그 계약 네가 갖고 온나? 네 뜻자 하니 공시고 있다며. 언니 아니다. 그래도 내가 그큰걸 어떻게 그 언니 대신 가가지고 받노? 그냥 언니가 다 낳고 받으면 되지. 이 수수료가 얼만데 그런 소리를 했었노? 야, 나는 애들 다 대학 가서 알바하고 있지. 니는 아직 애가 학생이다, 애가. 돈 벌어야지. 언니 하라 때 해라. 내가 아무나 이런 거안 준다, 알지?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줬다는 거다 비밀이다, 애. 언니야, 진짜 빨리 나와라, 알지? 언니 빨리 보고 싶다. 우리 팀 9명의 여신, 아름다운 뮤즈들인데, 언니가 빨리 가야지, 뮤즈들. 우리 소녀신가요? 빨리 온나? 이러면서 이제 훈훈하게 네. 어머니가 이제 그 계약을, 인계를 받으셨고,
고객하고 통화를 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계약받을 날짜를 정하셨대요. 사실 보험 계약이 딱 크게 세 가지예요. 대면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즉 설계사를 통한 계약이 있고, PM이라고 해서 텔레마케팅, 전화로 이제 보험 건조 전화 많이 오잖아요. 이 상담원들이 다 설계사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우리 다이렉트 보험 많이 드시니까 그런 인터넷에서 고객이 보고 가입하는 계약이 있는데, 요즘은 시기상 비대면 가입을 더 선호하고 녹취가 네. 되는 계약을 선호를 하시지만, 당시만 해도 이제 세 가지가 뭐 변동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설계사를 통한 대면 계약이 또 많은 시기이기도 했어요. 청약서랑 뭐 상품설명서 이런 거를 열심히 인쇄를 해서 파일링을 하고, 큰 계약이라서 이제 그 지점 총무님한테 보험증권 좀 예쁘게 멋지게 좀 간지 터지게 이렇게 주는 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미리 이제 신청을 해놓고 지점장님이 막 저희 어머니 어깨에 막 주물러 주시면서 꼭 그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점장님, 총무님, 팀원들의 이제 응원을 받으시면서 위풍당당하게 딱 나가서 차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니야 하는 이제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이분이 대충 저희 애교 이모라고 부를게요. 저희 어머니 입사 동기에다가 애교도 너무 많아가지고, 또 오랫동안 보신 분이다 보니 제 성장 과정을 다 지켜온 분 중 하나인데, 이분이 집안에 신줄 좀 타고 나와가지고 감도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막 뛰어와가지고 아니야 그 큰 거 하러 가나 이러면서 이제 막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래 간다 와 가시나야 그러니까 아니 이번 달에 가동 좀 해놔가지고 심심하다 안에 방해 안 할게 드라이브만 좀 시켜대 아 가시나 중요한 거 하러 갈 때만 지랄이고 타라 이래가지고 이제 언니야 고맙디 내가 가면서 맛있는 커피 살게 내 진짜 방해 안 하고 딱 차에 얌전히 있을게요 이러면서 이제 하셨대요. 그 두 분이 이제 위풍당당하게 출발을 하셨고, 지역을 딱히 밝히진 않겠습니다. 대충 부산에서 뭐 한두 시간 거리의 지역이었고요. 네. 그 계약자분이 오후 4시 반까지 자택으로 오라고 하셨대요. 그때 딱 그쪽으로 가는 길에 계약을 한다는 큰 공장 부지를 먼저 보는데 너무 으리으리했대요. 화재보험이라서 이 부지 시설물이랑 이런 걸 사진을 좀 찍어 가셔야 되는데, 찍으면서도 너무 크고 계약 자체가 너무 거액이라서 어머니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사진을 찍고 알려준 주소를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그때가 시기가 가을이었고 슬슬 이제 해가 좀 짧아지던 시기라서 네. 시골 마을이라서 4시 반쯤인데도 슬슬 어둑해지더래요. 이제 또 시골이라 뭐 주차장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대충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청약서랑 뭐 가입설계서 선물도 이제 막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교 이모가 그랬대요. 언니야 내만 춥나? 뭐 춥단 말이고 가시나야 또 쓸데없는 소리 했었지. 아니 나 좀 춥다 썩음하기 좀 그런데 뭐 죄진나 와 그러는데 머시머시 하지 말고 딱 이런 남자에 딱 있어라 방해하지 마라 이러면서 보조석에서 이제 보이는 그 자택을 한번 보더니 애교 이모가 그러셨대요. 언니야 좀 이상하다 내 같이 들어갈까? 아 뭐라카 가시나 정말 그냥 앉아있을지 아니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아니 여기 사람 사는 건 맞지? 근데 왜 이런 넝쿨 같은 게 막 자라고? 아 바쁘셔가지고 정원 정리를 안 했겠지? 내 갔다 온다. 아, 언니 언니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알겠지?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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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오도방독 떨었어 너 이러면서 그냥 차에서 이제 딱 내리셨대요. 예. 예, 좀 이상하긴 하더래요. 날씨가 좋기는 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고, 날씨 진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개가 갑자기 자욱하고 대문이 엄청 오래돼서 실이 벗겨진 철대문이었는데 네. 주택 자체가 엄청 컸고 남쟁이 농구리 이제 막 판을 치고 있었는데, 좀 긴장이 되고 이상한 집인데 그래도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초인종 기계 안에서 뭐 띠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주인이 한참 안 나오더래요. 네. 다시 계약자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약속을 착각하셨나 하면서 이제 막 비웃거렸는데, 혹시나 해서 그 대문에 여는 버튼 같은 거를 누르니까 탕 소리가 나더니 딱 열리더래요. 오, 들어갔네. 열리네?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마당이 완전히 잡초투성이로 밀림이었대요. 현관까지 올라가는 작은 미니계단 사이사이까지 불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아, 집을 관리 안 하셨나 보다. 여기 주택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내가 들었으니까 바빠서 정리 못 했나 봐 하면서 이제 현관을 두드렸대요.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돌비아제 림맘 할씨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눈을 두드려드렸는데, 그래도 안 나와서 한 번 더 두드리면서, 사모님, 오늘 뵙기로 한 돌비아제 림맘 할씨예요. 이러면서 이제 막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현관문이 딸깍 하고 열리더니, 시골 미용실이나 동네 미용실에서 어머님들이 파마를 하면, 머리에 수건 같은 거 두르고 계시거든요? 동그랗게. 예. 그걸 두른 중장년 여성분이 나왔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진짜 시골 같더래요. 바싹 말라가지고 완전 나뭇가지 같은 몸매, 생빛도 시커멓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디 아프신가 생각을 했대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뵙기로 한 돌비와제 림맘 할씨인데 방금 전화드렸었는데 바쁘셨나봐요. 못 받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대문만 열리길래 제가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왔는데 잠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표현으로는 살가죽이 얼굴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눈알이 이렇게 모양이 보이는 그런 눈으로 어머니를 아래 위로 이렇게 싹 훑어보더래요. 그러더니 네,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문을 열어줬대요. 그분이 그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조명이 너무 어둡기도 하고 가구가 싹 다 붉은 빛이 나는 원목 가구였대요. 원목 가구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의 당시 위시리스트였거든요. 네. 아유 사모님 원목 가구라 그런지 집이 너무 고급스럽네요. 이거 다 사모님이 꾸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사님들이 사실 대개는 성격이 엄청 밝으세요. 우리 미용실 가면은 말 걸어주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처럼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좀 회오합법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계약 전에 좀 긴장 풀고 소소한 칭찬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이게 FM 대로라면 고객이 아유 멀리 싸게 싼 거 사다가 났지 뭐 대충 났지 이러면 아유 사모님 인테리어 전문업체 부른 줄 알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까르륵 까르륵 하는 분위기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넘어오질 않으셨대요. 그렇다고 어머니 말에 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런 거칠의 말을 좀 싫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거실에 테이블 낮은 게 하나 있고 양쪽으로 소파가 있는 구조였대요. 이제 서로 이제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테이블에 가입설계서를 펼치고 뭐 이제 보험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대요. 막 현관으로 막 줄거가면서 대부분 이런 가구 배치에서는 고객이 듣고 가입설계서를 보기 때문에 테이블을 향해 바짝 당겨 앉아서 구부리게 되는데 이분은 가입설계서 볼 생각도 안 하시고 허리를 빡빡하게 펴서 정면만 응시를 하고 계셨대요. 예?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미덥지 못한가? 내가 그 팀장 언니가 아니라서 화가 났나? 분명 통화를 했을 때는 이분이 엄청 살갑고 사람 좋아하는 좋은 목소리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짜 웃음이 서린 그런 사모님이셨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런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당황스럽고 어머니가 어찌어찌 설명을 다 드리고 사모님 이해는 되셨죠? 하니까 예 이러더래요. 네, 이건 청약서고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하고 펜을 쥐어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청약서를 빤히 보시더니 테이블 쪽으로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이름 서명 쓱쓱쓱 이제 써내려가는데 그 출금 동의서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달 보험료 결제일이랑 계좌번호 쓰는 칸인데 거기서 딱 멈추더래요. 아 사모님 그 은행이랑 계좌번호 쓰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또 끄적끄적 써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엥 한 거예요. 예. 은행에 은행명에 한국은행인가 한국은행이라고 쓰고 계좌번호 칸은 비워놨대요. 어머니가 사모님 이런 은행은 지금 없는데 혹시 꾸민은행이에요? 아니면 기업은행? 이러면서 막 자꾸 물어보셨는데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청약서만 가만히 보고 계셨대요. 아니면 사모님 혹시 통장 갖고 있는 거 있으시면 제가 적는 거 좀 도와드릴게요 이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어머니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다른 데부터 사인 먼저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부터 사인하자고 하니까 이분이 빤히 보더니 불나면 살려주는 거예요. 어? 그렇죠. 보험이 그런 용도잖아요. 재해든 뭐든 뭐 이만큼 보장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더니 남편이 지금 방 안에서 자고 있어요. 제가 깨워서 적으라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안방으로 가더니 문을 아예 닫더래요. 오, 예. 네. 어머니가 일단은 기다렸는데 40분을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 화가 오르는 거예요. 조급함도 오르고 화도 오르는데 마음에 환기를 할 겸 현관 밖으로 나가서 공기를 좀 쐬고 있었대요. 근데 까치발을 들면 이제 어머니 주차된 차가 보였고 조수석에 애교 이모가 잠든 것 같은 게 보였대요. 기다려야 하는 것도 미안한데 고객은 계속 망설이는 것 같고 성격 같아서는 사실 때려치고 가고 싶은데 어린 저를 생각하니까 또 못 그러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갔는데 이 고객이 아직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화가 났대요. 아무리 보험 설계사가 와서 좀 부담스럽고 또 기존에 있던 설계사가 아니라지만 너무 이의가 없다.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잘못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안방문 앞에 서가지고 사모님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하고 화장실로 갔대요. 네. 들어가서 볼일을 보시는데 뭐가 눈에 딱 들어왔대요. 희한한 게 화장실 안에 벽시계가 걸려있는데 동그랗고 작은 시계가 걸려있는데 거기 적혀있는 문구가 무슨 무슨 협동조합 1987년이라고 적혀있었대요. 예? 근데 그게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아, 이분들은 시계를 참 오래 쓰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내려갔대요. 이 변기가 양변기이기는 한데 그 옛날 집 들에 있는 위에는 물탱크 같은 게 있고 거기 달린 줄을 당겨야지 내려가는 그런 옛날식 변기였대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옛날에 내가 아가씨 때 이런 변기 있는 집은 부자였는데 87년도면은 근데 물도 일단 안 내려가서 어머니가 그 내용물을 내려야 되셨는데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바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수돗물을 좀 받아가지고 변기에 부으면 내려가게 해가가지고 네. 그렇게 좀 하려고 옆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었대요. 근데 물이 안 나왔대요. 정확하게는 피피피피피 하면서 나오기는 하는데 무슨 쇳물? 녹물? 같은 게 이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랬대요. 어머니가 오늘 일진이 싸납다. 남의 집에 와서 오줌 싸고 물도 안 내려간다. 나는 망했다. 이래가지고 일단 나가서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이제 부르는데 거실에 달린 달력도 80년대 달력인 게 보였대요.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왜지? 나 이제 슬슬 좀 많이 무서운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시점에 애교 이모가 전화가 오더래요. 왜 애교야? 그러니까 언니 빨리 나오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와 내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오줌이 안 내려간다 이러니까 언니야 내 말 들어라. 그냥 나온다. 오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와 이러는 니 밖에 있나? 그러니까 그 순간 딱 전화가 끊어졌대요. 근데 애교 이모가 다시 전화를 걸더래요. 그래서 와이라노 이러면서 이제 받았는데 언니야 안 나와도 된다. 다 하고 나온나 이러고 딱 끊어버리더래요. 근데 애교 이모는 이렇게 침착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그냥 침착할 일이 있어도 오도방정을 뜨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그토록 차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아까부터 너무 무섭고 불안해져서 일단 일도 일이고 돈도 돈인데 아까부터 여기 계약자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과감하게 마음을 접고 체를 좀 하자. 예. 그러려고 안방 앞에 서서 사모님 아까부터 오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 청약 힘드시면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방문 노크를 하셨대요. 근데 안에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속닥속닥 하는 말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 솔직히 이런 게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문을 좀 세게 두드리면서 사모님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이러니까 문이 조금 싹 열리더래요. 사모님 하면서 문을 쓱 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신라면 어디 뒀냐고 물어보려고 엄마한테 전화했었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제 이름이 뜬 걸 보시고 당장 겁은 나는데 제가 전화 왔으니까 공주야 이러면서 이제 밝게 받으셨던 거예요. 예. 저는 엄마한테 엄마 신라면 어디나 좀? 그랬는데 엄마 말로는 제가 신라면 어딨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남자 목소리가 어서 거기서 나가라 이랬대요. 네, 저한테는 그냥 엄마 전화가 바로 끊어진 걸로 보여가지고 바쁜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었어요. 네, 순간 딱 문이 쓱 밀리면서 안이 보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집에다가 먼지가 엄청 많고
안방에 제일 큰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 창문에서 아까 그 사모님이 입이 귀에까지 걸릴 정도로 웃더니 지 딸내미는 날카로운데 지는 눈에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슥 사라지더래요. 우와, 예. 네, 너무 놀래서 소리도 못 지르고 이제 뒤돌아 딱 나가려고 하는데 웬 아저씨가 입구에 서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도 완전 말라깽이에다가 이상하고 호들침침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귀신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아시기 때문에 예. 부탁입니다. 집에 어린 딸이 있어요. 이러니까 내 딸도 죽었는데 네 딸이라고 살릴 것 같아 이러면서 협박을 하더래요. 그 아저씨가.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혼자 눈 뒤집고 아 싫어 딱대지 하면서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어머니가 뒤돌아 보니까 어머니 말로는 웬 약간 황금빛 같은 게 보이고 그 안에 남자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 실루엣도 사라지고 앞에 있던 남자 귀신도 갑자기 사라지면서 시야가 딱 트이면서 이 집에 애초에 가구가 없던 빈집인 게 보였대요. 텅텅 빈? 네. 아까 봤던 가구는 하나도 없고 자기가 갖고 온 청약서랑 이런 서류는 거실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었대요. 그때 애교 이모가 막 우당탕탕 들어와가지고 언니야 언니야 이러면서 막 들어왔는데 웬 아주머니랑 같이 들어왔대요. 그 아주머니가 눈이 완전히 동그래져가지고 아유 여기 왜 들어왔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이러면서 막 반복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진짜 계약을 하실 계약자분이셨대요. 애교 이모가 아무리 기다려도 저희 어머니가 나오지를 않고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열린 대문 틈으로 막 비웃거리면서 봤대요. 근데 이 이모도 신줄탄 집안에서 태어난 이모라고 했잖아요. 대문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 마당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문 앞에 중학생 정도 된 여자애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어, 학생 안녕하세요 내가 침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언니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이러면서 처음에 횡설수설 했는데 머리털이 갑자기 확 서면서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기분이 딱 들었대요. 네. 굳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학생쯤 된 여자의 시선이 건물의 창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서 입을 쫙 벌리고 아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래요. 그게 아 하는 소리가 들리진 않는데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뒷걸음질로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중간에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다시 전화하니까 어머니 통화 중으로 나왔대요. 이 시점에 어머니는 그냥 이모가 다시 재전화를 해서 그냥 천천히 나오라는 전화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때 이모는 근데 엄마를 구해야 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혼자 들어가긴 좀 무섭고 팀장 이모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 팀장 이모가 계약하기로 한 사모님의 번호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해서 이주택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엄마야 어떡하지 내가 주소를 잘못 알려줬어요 이러면서 바로 그 근처니까 오신다고 하고 예. 일하다 오셔가지고 포터 타고 날라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그 동네에서도 좀 유명했는데 이 집에서 3개월 이상 버틴 사람이 없고 예. 뭐 귀신 사는 집 홀리는 집 이렇게 동네 분들도 좀 부르셨다고 하는데 여기 이장님도 술 먹고 귀가하다가 그 집에 홀려가지고 3일 행방불명 됐다가 이 집 안에서 발견되고 그랬었대요. 예. 원래 계약자분 집이 그 아래 어디쯤이었고 이분도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헷갈렸었던 거예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가 약속 시간에 안 오고 있어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랬었는데 윗윗집에서 오만수모를 다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쳤다 이거. 이 자세한 이 집에 대한 내막은 모른대요 이분도. 그냥 일가가 죽었다는데 그 정도밖에 모르고 더 말도 안 하고 싶어 하고 본인이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설명도 되게 간단하게 들으시고 무조건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거에는 좀 겁이 좀 없으신 편이에요. 예. 네. 저보다 또 둔감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사람 같으니까 진짜 사람인 줄 아셨다 하시고 그 계약자분이 계속 미안하다면서 막 고구마랑 뭐 이런 거 싸주시면서 고생했다고 어서 들어가라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셨는데 예. 고생하고 들어온 줄 모르고 이제 집에 온 엄마 얼굴 보자마자 밥 줘! 이러는 이제 불속성 효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날 새벽에 잠깐 깨서 버릇처럼 저를 본 거예요. 예. 엄마 말로는 자고 있는 제 모습 옆에 웬 영감 하나가
저를 이제 쓰다듬으면서 보고 있는데 어머니를 보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네가 엄마 역할을 못하는 그날이 와도 너 대신 봐주고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건 좀 시기상조라서 한 번은 도와주는데 그 다음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더니 사라지셨대요. 예. 저희 수호신 할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예. 사실 저희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꾸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보인다, 할아버지가 엄마 술 먹는 거 그거 좀 달래 이러면 좀 안 믿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입제 기점으로 좀 본격적으로 믿어주기 시작하셨고, 연예인도 그렇고 귀신 보면 좀 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계약 체결로 이게 물론 자력이라기보다는 팀장님을 좀 잘 만나서 그런 거긴 한데 그 뒤로 큰 계약을 스스로 계속 물어오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해 이제 보험 설계사님들도 연말 대상 같은 거 하거든요. 연말 대상 시상식 같은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레드카펫도 밟아보고 상도 받는 쾌거를 맛보셨고. 이야. 소감 말씀에서 이제 막 수백 명 있는 거기에서 이 귀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돌비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소감 들은 분이 계신다면 저희 어머니고요.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그래도 해본 저희 어머니 얘기였습니다. 아, 저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겪었던 정말 어머나 이제 그 완전 레전드다 이 얘기. 야, 그러면 저 린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귀신을 네.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드릴 수 네. 있는 질문이라고는 하지만 귀신들 네. 중에서 입을 이렇게 쫙 벌리고 아 이러고 있는 그런 귀신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저 이제 무당 선생님 좀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쟤들은 왜 저렇게 쩍쩍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넣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나 이게 한이 너무 많으면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걸 뱉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좀 그런 이유인데 이게 안 좋대요.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좋고 예. 그런 형태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뭐라고 설명을 하기도 참 힘들대요. 상황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해가지고. 그게 그거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눈도 뻥 뚫려 있고 입도 뻥 뚫려 있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크게 벌린 것처럼. 근데 네, 맞아요. 그게 한이 너무 깊고 원한이 깊은 영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진짠가 보네. 그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한이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풀겠다. 존엄씨를 죽이면은 내가 한이 풀릴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한 명만 걸려라 뒤질 줄 알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묻지 마네 완전. 네 그쵸. 그래서 흉가 같은데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가지 마세요 다들. 아, 이게 아시다시피 가지 말라고 저희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가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또 또 이 집 사주로 가실까봐 그것도 이제 좀 걱정이 되고 네. 가지 마세요. 찾지도 마시고 아 근데 여기로 그냥 이런 신비한 곳이 있고 다른 차원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데 그쵸. 이제 삶이 무료하거나 아 나는 이번 여름을 엄청 시원하게 보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을 찾아다니신단 말이죠. 근데 뭐 몇 번 갔는데 별일이 없었어. 그러면 에이 그런 게 없겠네 하면서 그냥 재미로 가시는데 그러다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귀신도요. 제가 괴롭히고 싶은 대상만 괴롭혀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 걸려라는데 그 하나가 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똥되는 거니까 그때는 진짜 감당이 어렵죠. 이제 본인이 힘들 거죠. 아 근데 그 아줌마 귀신도 얘기하는 게 무섭네. 딸은 예리한데 두뇌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보고 두뇌 빠졌다고 욕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욕먹었네. 귀신한테 욕먹고 딜 맞아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설계사분들이 예전,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전화로도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는 방문으로 많이 하셨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아, 맞아요. 진짜 별의별 곳을 다 가게 되고 거기서 정말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대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뭐 이런 뭐 신줄 타거나 뭐 이제 영감 전혀 없으신 분인데 너무 이제 기이한 일을 겪어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렇지. 이런 또 직업 괴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린님 너무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입 수술 하시는 거 잘 마무리 하시고 오세요. 다음 주에 수술하세요. 다음 주에 못 오셔.
아, 맞아요. 저 이제 당분간은 조금 쉬어야 할. 다음 주에 수술 잘 하시고, 잘 회복하시고, 괜찮은 상태로 돌아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린님. 감사합니다. 네. 야, 네, 린님 사투리 정말 잘하시네.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시는데 거기에 연기력까지 더해지면서 그 상황까지 묘사가 싹 되면서 눈으로 그 상황이 너무나 잘 그려지면서 이 이야기는 레전드로 등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 홀린 이야기를 이렇게 잘하시나 싶네요. 정말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